휠체어를 알아보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휠체어 판매 매장을 들렀습니다. 알아보고 온 모델은 지금 타는 비오백의 후속으로 출시된 오토북의 주보입니다. 일단 매장에서 엔지니어분께 궁금한 점을 상담받았는데요. 휠체어의 높이는 어떻게 세팅할 건지, 휠체어의 색상은 어떻게 정할 건지, 기존에는 두 가지 색상뿐이었는데 하양, 블랙, 주황 등 진짜 다양한 색깔이 많이 나왔어요. 그레이와 화이트를 고민하다가 결국 색상은 화이트로 정했습니다.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할 건지 왼쪽으로 할 건지 물어봐줬고요. 가장 좋았던 점은 휠체어에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휠체어의 높이가 올라가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, 타이어 펑크를 방지하는 기능, 그리고 틸트 기능이라고 해서 휠체어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는 기능이에요. 뭘? 네가 해. 틸트 옵션 기능은 200만원을 추가하면 가능한데요. 제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허리가 아파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틸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. 두 번째는 디지털 화면 기능인데요. 휠체어를 딱 키면 들어오는 화면이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행 거리, 날짜, 시간, 어느 것이 고장났는지 뜨고요. 작은 핸드폰 화면 같이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보그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사이보그 인간인가?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리고 스윙 어웨이라고 휠체어의 조종 깊이 옆으로 밀어져서 진입할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앞, 뒤로 서스펜스가 장착되어 있어 울퉁불퉁한 인도를 가도 허리 충격이 덜 오는다는 점 별 5개 드립니다. 휠체어 아랫부분에 오프 기능만 누르면 별도의 작업 필요 없이 비행기에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앞에 오늘까지 타보고 와보라고 해서 시승식 그런 문을 보았어요. 엔지니어분들이 이내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고 상담해주셔서 높이와 간격 이런 것들 다 세팅하는데요. 저는 발판을 더 자르고 그리고 허리 높이에 맞게 휠체어 높이를 좀 높게 주문했어요. 속도에 민감도가 둔한지 너무 빠른지 민감도를 한번 체크해서 세팅을 해주었습니다. 이렇게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옵션을 세세하게 추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